내 쪽으로 술술 내면 일단 위는 고치고 와라. 건강해지 이래요. 이 손금이 바로 이게 관운이 상당히 좋은 손금이에요. 이게. 아하. 이 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사장님 소리를 듣고 나봐요. 소지와 무명지 사이에 이 세 줄 이게 없는 분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어, 이게 어? 사업 손금 나 있어. 예. 이거 뭐가 있어? 세 개요? 세 개 있어 이거 이거. 그러니까 제가 김유라 씨는 세 개가 정확하게 있어요. 어허. 그럼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런 건 이제 뭐 대박이 날 수밖에 없네요. 나 있나 없나 봐봐. 이건 또 대통령까지 넘보려네. 아, 몰라. 사람이라는 건 운명이라는 건.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M자 손금만. 그냥 M자만 해요, 형. 이것만 갖고 있어도 엄청 좋은 거죠. 그래요. 자, 이제 기본적인 손금인데요. 기본 예. 네, 저는 이제 생명선으로 이제 본인의 수명, 경,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지능으로 이제 본인의 배우자를 언제 만나는지, 아하. 내가 결혼을 언제 하는지. 아, 지능선으로. 그렇죠. 지능선으로 보고 이 감정선으로 내가 직업을 언제 찾는지, 그리고 재물을 언제 버는지. 아하. 이걸 볼 수 있는 게 제 근데 있잖아요.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운이 없는 사람은 지능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능선이 두 줄이신 분들. 두 줄이야. 네, 두 줄인데 이렇게 막혀 있는 분들. 예. 독신주의 손금입니다. 아, 여기가 막혀 있다고? 독신주의자. 그럼 손금에서도 이별수라는 게 그렇죠. 있... 이별수는 이제 생명선과 지능선 사이에 이제 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예. 나 있나? 예. 이게 금의 횟수에 만큼 내가 만나는 상대 배우자를 뜻하는 겁니다. 아유, 좋은 것만 보이지 좋은 것만. 아니, 그럼 있잖아요. 제복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복. 제복이 없는 사람들은 네. 이제 이게 문명지와 장지 사이로 손금이 빠져나가는 사람들. 아하. 이 골 사이로 빠진다. 기운기. 돈이 내가 벌어도 샌다. 기운기. 이런 사람들은 돈 운이 새는 사람들. 이제 뭐 이제 신년 운세다 한 분이 결혼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결혼선입니다, 결혼선. 자, 이제 소지 밑에 이렇게 한 줄 있는 분들은 그 이상적인 결혼 생활. 이상적인 결혼 생활. 최고의 결혼 생활. 두 개인데 두 개 나는? 예, 두 개를 뜻하는 거는 이혼선이니까. 아니, 여보세요. 아, 나 왜 또 두 개를 아니다. 괜히 얘기해. 하나야, 하나, 두 개 하나야. 아니야, 세 개야, 세 개. 세 개 이상은 만봉꾼이죠. 얘기하지 마. 조용구는 영원히 구제불능이다. 여보세요, 지금. 여보세요, 지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염패입니다, 오염패. 이러지 마세요, 좀. 이런 그, 조남봉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산다는 얘기예요. 조남봉함. 야, 병명 왔어, 조남봉함. 아, 진짜 나 힘들어.